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1일. 네. 네. 2월달도 중순이 됩니다만은. 26일 전입니다. 네. 그렇죠. 빨려가네. 네, 네. 대선 26일. 6일. 네. 아, 지금 주옥순 대표는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도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재판받고 오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길입니다. 지금 전체에서 전체. 네. 천천히 하십시오. 주 대표님. 네. 구속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시네, 오늘. 나는 구속돼가지고 방송 펑크 내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농담입니다. 뭐. 이해해 주십시오. 마스크 벗으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웃으면서 천천히 물 좀.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우리 손 한번 들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스팔트 장님. 아, 고생 많습니다. 요 엘리베이터가. 네. 왜 또 오늘 따라. 고장이 나요. 층마다 내려. 아, 층마다. 아, 한꺼번에 쫙 올라오면 되는데. 네. 1분 늦었죠? 아, 네, 네. 1분. 아유, 근데 뭐, 온타임입니다, 온타임. 그 얼굴 좋아하셨습니다. 저요? 네. 예. 역시 그 투사 체질이라서 그 재판 받고 막 이래야만. 사실은 그 어제 우리가 기회 어제도 재판 오늘도 재판 오늘 재판 어제 벌금 300만 원. 야, 아, 어제 어제가 뭐였죠? 어제는 그 2020년 8월 15일 그 광화문에 아하 애국 집회 아 그 전광훈 목사가 예 목사님하고 하는데 저는 집이 경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이재명이라는 요 작자가 주옥순이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주옥순이를 별도로 고발을 했어. 아,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고발을 했어. 예. 아, 이재명이가. 예. 고발이니, 이재명이. 예, 예. 뭘로? 경기. 그니까, 그, 저기, 감염병. 아. 위반으로.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위반으로. 네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방역 위반으로? 그니까, 거기 가서 연설하신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음흠. 이제 내가 코로나 확진이 예, 이제. 그렇지, 그렇지. 됐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밤늦게까지, 이제, 있다가, 사실은, 그, 찜질방에 가서 자려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찜질방에 안 가고, 마침 거기, 청와대 쪽에, 종로 예. 쪽에 아시는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집이 비어 있다고, 거기 와서 잠을 자려는 거요. 어허. 청와대 거기에. 그니까, 청와대 부근에. 예, 부근에. 그니까, 아시는 분이지. 아시는 분이지. 아, 내가 알겠다. 어딘 집인지. 예, 지인인데. 아, 예. 저, 예, 예. 아주 예, 애국, 예, 애국 예, 아줌마 예, 계시지. 예, 예. 아, 그래, 그 집이구나. 예, 그 집. 근데 거기 가서, 빈 집에 가서 잠을 잤어. 그런데. 그 집이 빈 집이에요. 빈 집이에요. 그런데, 빈 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누구, 대달라고 그래도, 될 사람이 없어. 사람을 어허. 접촉한 사람을 대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나 접촉한 사람 없다. 나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사람 이름을 대긴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 아 그 고맙게도 밤늦게 예, 예. 와서 잠을 자라 그랬는데 그것도 집 알려주면 그분들 귀찮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다. 그걸 거짓말했다. 아 그렇게 그 양반을 이름을 안 댔다고? 안 댔다고. 그래서 300만 원 벌금 받은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자리라니까요. 어.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어제 선거 날 바로 전달 네. 미국도 못 가게 출국 금지까지 시켰다니까. 아, 그래서 전광훈 목사 가실 때 못 갔죠. 가셨구나. 예, 출국 금지를 딱 20일 시켜놨어. 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그 왜 자문 가기 전에 왼쪽에서 쭉 올라가는 네네네네, 그 집이시구나. 네네네. 아. 그 집 빈 집이에요. 그 빈 집이죠. 예, 예, 예. 거기서 방송도 한 적 있었어요. 한 번 했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빈 집이기 때문에 굳이 네. 뭐 알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300만 원 벌금. 그게 이제 300만 원은. 이제 내야 돼? 예. 네,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느냐.
어, 판사가. 그, 판사가. 판사가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저 쪽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왜 삐딱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야. 300만 원을 때리더라고. 어허. 그래서 어제 바로 내가 이거는 돈 차원이 아니고 방역 자체를 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서 방역 그 저기 뭡니까 조선족 들어오게 하고 예. 출국 금지시켜서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안 받아요. 대만이나 보세요. 딱 막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나는 정부가 잘못인데 왜 이걸 애만 우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말 안 했다고 벌금을 300만 원. 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월 한 2년. 2년 사왔죠 지금. 그래서 오, 제가 대단하다. 아 어제 그냥 막 거기서 그냥 폭발하려다가 아, 이 판결 선고 때렸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 없다면서 7일 안으로 예. 항소하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알았다고 알았다고 나왔지 뭐. 1심 재판한 거죠? 예, 1심 재판. 항소하려고? 항소해야죠. 아하. 해야죠. 돈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옥순 대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예. 오늘은 또. 오늘은 또 뭐예요? 오늘은 그 박영수. 하하. 이 정, 완전히 이 새끼 도둑놈이잖아요. 모발인이 박영수네, 오늘은. 박영수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나하고 붙었냐. 어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영수가 특검하는 데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 참 눈물 나도록 싸웠지. 그때 신혜식, 장기정, 주옥순 이렇게 셋이가 팀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싸웠지. 박영수가 여기 있다가 여기 특검 옮기면 여기 또 가서 우리는 또 싸우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걸은 거야. 박영수가. 박영수죠. 그래서 지금 박영수라는 놈이 올바른 놈이요. 지금 도둑놈이 이놈이 도둑놈인데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안 먹었는데 4년 9개월 때리면서 이놈은 돈을 지금 4년 9개월 때린 게 아니라 45년을 때렸지. 그렇죠. 근데 지금 4년 9년 살다 나 4년 9개월 살다 나오셨는데 그래서 박영수 재판이 지금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 끌고 있네. 4년을 끄는 거예요. 4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뿐이 아니야.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 되겠네. 예, 예. 급하죠. 그래요. 지금 벌금만 낸 것만 해도 수천만 원대. 그렇구나. 아유. 눈물 난다니까.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요. 그런데, 오늘 주옥순 대표님, 좀 아스팔트의 장미. 네? 네, 이 말에, 네. 이 윤창중 대표를 네. 머리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아스팔트의 장미를 새겨놨냐고. 내 그걸로 그렇지. 책 써도 되지. 그럼요. 그래. 주옥순 회고록. 아스팔트의 장미. 야, 괜찮다. 그거네. 그렇다. 내가 그거 써줄게, 추천서. 왜 주옥수는 아스팔트의 장미인가? 어? 눈물 나. 아, 그렇지.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역시 또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인간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마음을 뺏는다는 거거든. 사실 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렵더라도 그래도 아스팔트 장미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 국민들이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네? 네. 인생은 절대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위로하지. 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신이야, 거 아니에요? 신. 아. 절대자 신. 신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때로는 보면 신도 위로를 안 해줘요. 그럴 때가 있거든. 그거는 지가 자만해서 그래. 네. 아, 또 이게 복잡해. 또. 자만하면 신이에요. 신이 안 보여. 아, 자기 내면이 안 보여. 자기가 교만하면. 네.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이 다 보여. 네.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야. 나는 신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 심동보 제동님은 말씀 이 대화에 끼어들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들어야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 뜨거운 물 주세요. 참을 해야 되겠어요. 그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합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멀쩡한 건강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물론 좋다고 그래요. 많이 회복되고 있다. 네, 그렇게 유영아, 유영아 변호사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본인 스스로 이제 걸어다닐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과 의학을 도입해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2일 날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그쵸. 12월, 1월, 2월이란 말이죠. 지금, 예, 예. 지금 두 달, 석 달, 예. 석 달에서 조금 모자란. 네네네. 그러고 있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지금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어? 그렇죠. 장기 입원이잖아요. 그렇죠. 세 달이 다 돼가네. 세 달이 다 됐지.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이란 데가 그 웬만하면은 그 내보내요. 내보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입원보다 네. 가나 자가 그러니까 치료. 자가 치료나 또는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 퇴원시킨다고. 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러는 걸 보면 이 장기화가 되는 걸 보면은 첫째는 건강이 안 좋고 두 번째는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야. 그리고 퇴원시키도 네. 갈 데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래. 자, 진짜 웃기다. 자, 이걸 하여튼 이걸 과연 말아야, 이렇게 이게. 누가 만들었으며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야. 어? 져야죠. 이거 우리 오늘 얘기 좀 해야 돼. 예. 응? 그 뭐 책임질 사람 뭐 많지만은 좁히면은 뭐 딱 한 사람 하면 뭐 지금 뭐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네. 아. 네? 아, 그 사람이 그 태블릿 PC라는 증거까지 조작해가지고 맞아요.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서 구속을 하고 예? 45년형을 구형을 하고 또 뭐 퇴임 전에 내곡동 그 사제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경매까지 붙이고 나왔잖아요. 검찰총장 끝날 때. 음흠. 그러면 뭐 그 양반 손에서 박근혜 대통령 있는 집까지 다 없애버렸다네. 그리고 지금 저 태어나도 집 갈 집이 없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그 자존심 있는 분인데. 아우. 그 어디 어느 집 가서 두부 살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호 문제도 있고. 예, 경호는 또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예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야당 후보. 자, 안철수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윤석열이도 뭐 거기 갔고. 자, 그러면 지금 뭐 단일화 하니 난리가 나잖아요. 하니 안 하니. 단일화 되는 어떤 놈도 박근혜 대통령 삼성병원에 가서 면회를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요. 대통령님, 제가 부득이한 처사로 했다는 것을 자기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썩고 대죄해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은 마음이 내려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가 항상 여기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고난이 그냥 겪은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저는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4년 9개월 감옥에 계시는 동안 대한민국의 주사파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은 다 드러났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4년 9개월 희생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었다. 만약에 이 상황으로서 정권이 교체가 됐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글을 쓰고 싶고 이 말을 쓰고 싶었는데
대통령을 내가 직접 만나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차마 편지를 못 쓰고 내가 편지만 쓰면 또 저놈들이 또 뭔가 연결이 돼 있나 싶어서 또 대통령에게 또 어떤 더 괴로움을 줄까 봐 저는 일절 편지고 뭐 그런 내용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단일화가 되면 어떤 인간이 되든 대통령 삼성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단일화된 후보가 예, 그렇죠. 그럼 단일화 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는 가면 안 되고 아니 이 상태라도 가면 좋죠. 그런데 대통령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적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예. 나라를 완전히 말아쳐먹은 놈들이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놈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통령을 가서 뵙고 아마 면회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가서 참 저희가 잘못했다. 대통령 한 분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때문에 이 살지 못해서 지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가서 지금 외쳐야... 뭐가 있냐면. 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악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이 두 악 중에서 누가 덜 악인가를 네. 고르는 선거다. 그렇죠. 어?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에서 누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만족할 수가 없다. 아, 심지어요. 네, 예. 정확하게는 자기가 찍어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내가 뭐 이재명을 찍었든 윤석열을 찍었든 안철수를 찍었든 간에 특히 여기는 이제 두 사람 얘기했잖아. 투 이블. 투 이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지칭했는데 네. 두 사람 중에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찍은 사람 자신이 만족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자, 야,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자, 그럼 조국선 대표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보자 이거야.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감옥을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건강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 틀림없는 거야. 네 맞아요. 지금 회복이라고 하지만 회복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문재인이가 할 수 없이 풀어준 거야.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엄청난 이제 고통을 치르고 남았는데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을 뽑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누구를 지지하고 어쩌고 했을 때 이게 싹수이 있는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몸을 담는 문제를 관여하는 문제를 만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누가 잡든 간에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오히려 문재인보다 더 위기야. 난 내가 아, 그럼요, 볼 때. 그럼요. 네. 심지어 그 부인들까지도 최악의 혐오스러운 인물이잖아. 지금 60몇 퍼센트가 똑같이 김건희 김혜경은 에 대한 그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똑같이 그런 인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대선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저 조국선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진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 스코 대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없이 해서 수없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매 방송마다 했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했는데. 은카스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지. 네. 약간은, 아, 그럼, 약간은 거론하는 것 같아. 약간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전혀라고 할 정도로 전혀 안 했어. 왜냐면 이 사람은 변명이지. 그렇죠. 검사로서의 변명, 직분을 다했다. 그렇지. 변명 같이. 굉장히 변명. 안타깝다. 예, 네, 어? 그렇게 했어. 그 정도 안타까운 이상이... 마음을 상당 부분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가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 분들의 마음을 내가 상당 부분 이해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 핑계지. 그러니까 그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요 더 이상 기대가 안 돼.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스탠스를 잘 정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 어설프게 어설프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냐면 여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예. 어? 지금 뭐 지지율 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것처럼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만약에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은 완전히 무덤 속에 묻히는 거예요. 하. 이거는 절대 그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윤석열 후보가 되면. 그러면 누가 되면 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지금 현재 그런 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워싱턴 아니 냉정히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네, 네, 악마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네, 네. 이 세 가지 차원에서만 볼 때 네, 네. 과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태극기 보수들 중에서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라를 바로잡는 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세 가지라는 말이야.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올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두 분 얘기 다 들어보면 예. 자, 이 댓글 다르신 분들 들으세요. 정치가 낭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정치가 낭만이 아니고 정치는 현실이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면 다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나만큼 싸워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나중에 따지자 이거요. 내 말은 제동님 우리가 낭만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라 곳곳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 진정하시고 안보에 대해서. 진정하시고. 그러니까 단일화 조국순 대표님이 단일화 그거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그 엄청 큰 광고가 나왔더라고 신문. 예, 나왔죠. 조국순 대표님 그 들어있어 명단에. 제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아, 뭐에 들어 뭐 무슨 광고가 나왔어? 아니 단일화. 단일화. 추진 본부에 박찬종 위원장이 위원장이고. 그 정광호 목사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거기 거기 뭐 제하는 사람이 한 열 몇 명인 그 명단에 쭉 나오는데 각 그 대표가. 네. 예? 거기 내가. 그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김병관 장군까지 들어있더라고. 김병관 장군 함께 하죠, 지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이거를 계속 지금 그, 저, 하는 걸. 그런데 지금, 거기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그렇지. 당사자들이 단일화를 그렇게 외치는데, 당사자들이 지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는. 윤석열이도 미득지근하고. 그렇지. 그게 벌써 한 10분만 하고 차 한잔하면, 된다고 그냥 농담 따먹기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분 이야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나 윤석열 나 만난 거 잘 모른다. 근데 어떻게 10분 만에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부터도 단일화에 반대하듯이 처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제일 문제라니까. 그리고 자.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유애국 보수 국민들이 예? 아, 저 정도면 저 사람으로 단일화 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소한 공산화 정권 교체 이루어지겠구나.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문제도 좀 규명이 되겠구나.
그다음 명예 회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힘을 그걸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내가 윤석열 후보 같으면은 또는 안철수 후보 같으면은 화끈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거 저 규명하겠다 탄핵 잘못된 거. 어?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내가 나도 그 연루돼 있는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 어, 용서해 달라. 하지만 일단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십시오. 아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 그래? 지금 보수의 고민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 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혐오했잖아요. 네, 네. 네? 네. 이 보수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안철수를 정말 싫어했잖아. 싫어했죠. 저도 너무 싫어했어요. 아, 너무 싫어했잖아. 네. 근데 안철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 네.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 석방 박근혜 대통령을 네. 빨리 맞아, 맞아. 어? 석방을 해야 된다. 형집행 정지로. 아,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 그 대선 아니 들어보시라고. 서울시장 선거 때 아. 그때부터 안철수가 주목받기 시작했지. 아니 주목을 받았는데 네. 그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의 안철수는 오히려 그냥 단일화의 그 어떻게 뭐 희생자로 그냥 끝났고 그 이쪽에서 뭐 막말로 개값도 안 쳐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 이준석 쪽에서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깨졌다고. 맞아요. 우리가 이걸 강자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중요한 게 뭐냐? 강자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어? 의식 있는 이 보수라면은 안철수 입장 나는 안철수에 대해서 난 진짜 이가 갈리게 싫었던 사람이야. 10년 전에 나왔을 때 나는 안철수 침몰에 내가 사실 90% 이상 내가 책임 있다고 봐.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네. 내가 정말 안철수에 대한 공격은 나의 내 생애 최고의 목표로 생각했던 사람이야. 아하. 이런 유선자를 박살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요. 네, 현실이라. 자, 지난번 현실이라며? 낭만적으로 보지 말자며. 지난번 4.7 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의 저 누구냐 그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이가 이긴 게 왜 이겼냐면 그때 뭐 예컨대 뭐 LH다 뭐다 부동산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많았지만 네. 결국은 구슬을 꿰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구슬을 꿰게 된 게 뭐냐면 결국은 안철수가 오세훈한테 무너진 거야. 어? 단일화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때 뭐냐. 완전히 안철수는 정말 죽서도 개줘버린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안철수가 이번에 저 사람 왜 또 나와? 이렇게 하면 볼 게 아니라. 예. 안철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야. 어, 그럼요. 그러면 안철수를 이해해야 돼.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분명히 자기가 가가지고 이거 빨리 한 잠바까지 입고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준석이 같이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이 사실 이게 끝나자마자 이준석이가 뭐냐면 그건 안철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2030 때문에 했다고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배신감을 어? 느껴가지고 지금 저 단일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것도 그 배경이에요. 다 배경이죠. 내라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실컷 양 어떻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12월 네? 16일 날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보수들의 그 집도끼들이 뭘 원하는가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보다 감각이 있다니까. 그게 히트한 거야.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우리 보는 견제에서는 훨씬 윤석열이 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지금 말씀 잘하시네. 안철수 편드는 게 아니고 윤석열 잡는 게 아니고. 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어? 안철수 봐라 이거. 난 너무 좋게 생각했죠. 그때 딱 그거 보면서. 그렇죠. 예. 야 안철수가 이제 완전히 회개했구나. 아, 그러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놈이야 안철수가. 그러니까 우리. 들고.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런데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맞아 맞아. 어. 근데 12월 16일 17일 날 다음에 방송을 누가 했냐면 한민호 국장이 와서 했어요. 네. 한민호는 뭐라고 하냐면 안철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어 가장 강경한 사람이 좌파했거든. 주당했고 탄핵을 주장했고 그 때문에 예.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다 그리고서 12월 16일 했지 12월 20일 날 대구 내려가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어요. 어 차량 시위 있잖아 이거. 예. 어? 어 그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뜨기 시작한 거야. 아 그리고 저 백선엽 장군 거기 다부동 전투 거기도 갔잖아요. 거기 갔지. 어?
그리고 완전 보수들, 어, 저거 말이야. 백선엽 장군 다 이제 개밥 친세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장례식도 제대로 뭐, 그, 저, 문상도, 조문도 안 했잖아요. 어? 죽일 놈들이지.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 안철수가 챙기네? 안철수를 지지하고, 아니, 저, 뭐야, 저, 윤석열을 지지하고 안지작을 떠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건 정확하게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찍는 건 그건 네 자유라 이거야. 네. 어? 우리 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토론이 되는 거지. 네. 무조건 윤석열, 안철수 누구를 지지를 정해놓고 얘기하다 보면 싸워. 아이, 그건 아니지. 어, 그러니까. 아니지, 어, 누님. 예. 장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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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 장미. 아니, 근데 윤석열 단일화 해야 된다는 큰 뭔가 지향점을 정해놓고 이게 토론해봐야 백날 그게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야. 예, 예. 지금 단일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뭐, 신문에 한 것 뭐 예. 있고. 또 무슨 전직 국회의장 뭐 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일화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냥 말만 안 했지 그 윤석열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니, 지지율이 높은데 네. 지금 안철수로서는 할 얘기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말했는데. 제일 많이 안 해. 뭐. 어,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자, 네 명을 놓고 지지도를 조사하면 윤석열, 뭐, 저 이재명이가 2강이 나오고 2강 1약이 나와요. 네. 근데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철수가 우세한 거야. 네. 여론조사에서. 네.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래가 아니라 이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보다 여론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제일 내가 기억에 많이 차이 나니까 한 20%로 이겨요. 그럼. 20%. 안철수.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어, 진짜라니까.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10분 시대 미만으로 이겨.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가로 단일화가 되면은. 오빠들이 윤석열에 대한 이 악감정. 불만이 많다니까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악감정이 아. 있는 거야, 그게. 그래, 윤석열한테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전통 저 자유애국 보수 우파가. 그렇죠. 윤석열한테 마음을 흔쾌히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거야. 그걸 착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 주 대표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왜 몰라. 아, 자, 봐봐. 지금 어제 그 모르는 바보가 어딨나. 아니, 모른다고 해서 딱 또, 아, 그랬어? 그러다가 아니, 또 아까 금방 또 돌아서네. 안철수가 그만큼 높다 그러면 어.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정확히 알고서 그 신문 광고에 이름 내라 이거야. 어떻게 되냐면 어제 그저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똑같이 지지율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예컨대 윤석열 뭐 37% 뭐 이재명 30몇 프로 그다음에 안철수 10% 이거 좀 통계 나오는 거 없어요? 안철수 10%야. 네, 그거 뭐. 어?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2강 1약이야. 그런데 그러면 누구로 단일화를 하면 좋겠느냐.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압도적으로 1위야. 아, 윤석열의 배야, 배. 배 이상이야, 배. 쉽게 자, 배고, 그 다음에 안철수를 이재명한테 붙이면 그건 완전히 20% 차이로 이기는 거야. 그럼 20%. 42% 대 10, 아, 20%. 대 20%. 네. 더블로 이기는 거야. 더블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주대표 공부 좀 해야 돼. 뭐냐면, 안철수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는 윤석열이 표가 전부 안철수로 다 가요. 맞아. 흡수가 돼. 이게 뭐냐면 윤석열을 찍는 보수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선뜻 찍어주는 게 아니라 맺힌 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냐면 또 근데 윤석열로 단일화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표가 윤석열한테 안 가는 거야. 안 가요. 그게 오늘 또 뭐가 여론조사 뭐가 있었냐면은 갤럽이 오늘 나왔잖아요. 갤럽. 네, 한번 봅시다. 예, 예. 갤럽이 윤석열이 37 지지율이 안철수가 30 아저 이재명이 36이에요. 아. 1%밖에 차이 안 나. 그렇지. 그게 지금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불안한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딱 나온 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질과 능력이 우수해서 한 게 4.1%예요. 4.1%. 그게 윤석열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 4.1%야. 왜 그럼 왜 윤석열이 지지하는 거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수를 지지한다는 거야. 그게 64.8%예요. 그렇죠. 64.8%.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전혀 마음이 안 가는데
재인간 하는 거 보니까 닥치고 윤석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 때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신에 대해서 자질이나 능력이나 선호도가 없어요. 바닥이야 바닥. 그 윤석열 이거 완전 착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뭐 도레도레 해가지고 와 요즘 뭐 모션 더 커졌대. 와 그래 이런 게 모션이. 내가 보기에는 완전 허당이야 허당. 제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 문재인 그 정권에 대한 적폐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 어제 네. 오늘 막 탐유수가 그걸 다 덮었는데 왜 갑자기 기자가 물론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거 저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하겠느냐 하니까 그 세 분이나 이렇게 대답을 당연하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 이거 이 사람들 보니까 제가 판단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구속 문제, 심지어 그 사저 압수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직접 언급을 해서 사죄를 하고 해서 보수 그걸 따라오지 않는 자유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그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보수 이게 뭐 안 따라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폐 청산을 꺼낸 거야. 이걸 하면 보수 국민들이 나 따라오겠다. 그렇지.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거는 답변을 하더라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꼬리 팡 내려버리네. 하루 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역 없는 사전 우리 대통령과 같은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 삼면서 뭐 사전에 정치 우리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국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저 효과가요. 완전히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이 사람은요, 정치에 대한 그걸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정치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단일화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제가 한번 더 다를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에 하나. 예. 누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지할 경우에 엄청난 이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응? 만약에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동안 4년 9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 피눈물 나는 그 세월을 보낸 게 완전히 도루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냥 수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안 돼. 네? 우리가 문재인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보수들은 안 믿는 이유가 문재인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좌파의 가도리 양식장 주인이라 보는 거 아니야. 예. 그냥 가도리 양식장에서 이 좌파들 관리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누구를 지지했어. 그럴 경우에는 지금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만큼 막강하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막 책 팔리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거 잘못 건드리면 그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이번 대선이 폭발한다. 그렇지. 박근혜 안 건드리잖아. 안 건드리는 야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됐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어가. 근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우리 국민혁명당 고영일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서 대안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게 맨날 그 얘기라니까. 대안을 내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공산화가 돼도 좋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대안은 뭐냐? 죄짓냐고. 대안은 늘 얘기해 왔어요. 뭐냐 가장 확실한 대안은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입장에서 볼 때는 베스트는 뭐냐? 그건 윤석열이가 후보 교체되는 게 베스트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가 나가서 시위해가지고 윤석열을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끝까지 제3후보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3후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찾아왔지만 제3후보도 지금,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8일 남았어요. 그렇지, 28일 남았는데 26일이에요 벌써. 그 지금 제3후보를 찾는다는 건 그건 정치병자인 거야. 그렇지. 그야말로 정치는 현실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그래서 뭐냐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대안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보수 단합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앞장을 서줘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는 초지일관 작년부터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 네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후보 교체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야. 최고의 대안이야. 그 끊임없이 노력도 해봤어. 예, 예. 안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가 지금 D-26일에 윤석열이가 지금 후보야. 예, 어? 보죠. 뭐 보수든 뭐 좌파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 바로 보수를 묶을 수 있는 작업을 윤석열이는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예컨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무슨 석고 대죄를 한다던가 이건 고사하고 노무현을 그리워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어? 나 그거 보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 이해찬도 한 얘기가 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런 거 아니야. 저들 또 이게 뭔 소린가. 그 웃기는 거야. 노무현 경쟁이야 지금. 어. 이재미도 노무현 가서 막 물어볼 거고 뭘 비석을 뭐 말해 그지라 하고. 윤석열 들었지, 혼자 가서 또 노무현 팔, 뭐냐, 울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돌아버리겠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이게 생각해봐. 더불어민주당에도 노무현 사진 걸어놓고. 어? 미쳤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도 이제 윤석열이가 조건 잡으면, 거기다 노무현 그림, 저, 영정 사진 갖다 놓아야 돼. 어? 아니, 거기 아니면 청와대. 아니, 그럼, 아니면 저, 광화문에. 아니, 근데 이 후보 두 인간들이. 어. 아니. 국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북한에 수조원을 갖다 주고 저 노무현이나 그렇지.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족 비리 때문에 지가 자살했고 또 그동안에 정권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돈 갖다 주고 다 했는데 그런 놈 자살해서 죽었는데 거기 가서 무덤 끌어안고 하는 이 인간들도 이 정상 아니야. 그렇게 최신을 하면서 이게 정상이 아닌데 어?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알아. 주옥순 대표가 반성하라 이거야. 어? 지금, 자기 행동을 지금 해놓고 노무현을 그렇게 싫어하는 보수 국민들을 보고 나를 지지해 달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 어? 100%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주옥순 반성. 아스팔트 장미가 반성해라 이거야. 아스팔트 장미는 어? 뭔 죄가 있노? 그 죄가 없지. 정치는 현실인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아니 그 현실이. 아니 안철수가 되든. 대안을 얘기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솔직한 얘기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안철수가. 발광하는 줄 없어. 제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티가 많아야 마니아가 많은데. 안티야 좋아 좋아. 나 안티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좌파가 들어와서 분열시키려고 아 많이 들어오죠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 여기 저 이재명 자 그런데 저는요 자,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건전한 좌파 건전한 보수 다 있어요 나는 좌파라고 100% 다 나쁘다고 하지 않아 그렇지 물론 좌파가 있어야 돼 그래 국가가 바로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좌파라도 이 공산주의 사회자 이념적으로 이 좌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난 그거를 말하는 거지. 좌파를 일방적으로 다 나쁘다는 그럼 친부? 절대 아니야. 어? 제대로 들어. 이 채팅 들어온 연놈들 봐. 어디다 대고 주옥순이 발광을 한다고 지랄이야. 자 그런데 말해. 아 김양훈이라는 분이 이분이 네. 엄청나게 아침 저녁으로 아, 그래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저 윤석열. 근데 역시, 주옥순 씨가 잘하고 있다가 딱 나오는구만. 김양훈. 주옥순 대표 말씀이 맞다. 이럴래. 아,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속상하고,
그 지금 우리가 5, 6년 동안 이 피나는 노력에 비하면 아니 난데없이 5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치. 우리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놈의 정치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난관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난 지금이라도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 병원을 찾아가라 이거야. 네가 거기 가서 대통령이 안 만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찾아가는 걸로 자기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난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난 그렇게만 하면 나도 이제 이 마음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용서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런데도 그것도 안 하는 거야. 나라를 망해도 좋다 이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야. 또 그렇게 또 저는 흑백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이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 마음을 지금까지 쭉 하는 걸 보면 이분은 자기 개인에 의해서 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감옥에서도 메시지 던지지.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나 억울하지 이런데 일절 말 안 하잖아요.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라.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 나라를 찾아놓고 보자. 이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케이. 어떻게 하든 지금 보세요. 황교안 보세요.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내려오는데 국무총리 앉아가지고 뭐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탄핵의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절대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잘못을 지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있다가 문재인이가 빼준 걸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은 거의 없어.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은 정말 깨끗하다는 걸로 국민들이 인식이 그래. 다 돼 있어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네. 저 4년 9개월을 통해서 아, 그러면 네. 탄핵 진실 밝히도 것도 없고 명예회복할 것도 없네. 명예회복 아니, 해야죠. 그것은 일부 부분을 보는 거야. 일부분만 그렇지. 보는 거고 네.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감정 빼고 봐야 돼요. 아니, 이게 뭐냐면 탄핵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컨대 정말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사람은 이건 정말 이건 완전 인민재판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해서 주구장창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이 기성 이 쓰레기 기레기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매도 당한 상태에서 생각이 멈춰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탄핵에 50몇 프로 찬성한 놈들이지. 아 그러니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나간 탄핵이 지금은 뭐 다 국민들이 이해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고 아니 우리 그때에 지금은 더 새롭게 나는 과거를 더 봐야 된다고 봐. 근데 그 과거라는 게 몇 년 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이 됐고 네.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파면당한 거예요. 네, 네, 네. 2017년이라고 해봤자 5년 전이야. 불과 5년 전이야. 지금요. 이 정도 되면요. 황교안이는 법조인이에요. 자신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죠.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럴 때는 굉장히 더 멋지게 4.15 부정선거 때 그렇지. 난리치고 법정에 자기가 갔어. 그러면 그 판사들 하는 행동 보고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 뒤집어 엎고 나와야 황교안이가 황교안 제대로 된 거지. 그렇지. 세상에 아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 지금 정말 수년 동안 정말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 윤석열은 죽일 놈이야 반드시. 그런데 아니 윤석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니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그 1조 2조 3조에 보면 탄핵은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권 바꿔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나는. 그런데 지금 자꾸 윤석열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뭘 많이 지금 해. 윤석열이가 지금 식으로 최신하면요 완전히 지금 저 바꿔버려야 돼. 지금 예? 맹년 노무에 팔고 김대중이 팔고 말이죠. 심지어 김대중 조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아, 그런 얘기 나와. 아 그럼 뭐. 와. 태워기 위해서 이제 뭐 난리치는. 네. 김대중 그 윤석열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김대중이가 원래 그 뭐. 왜 조카야? 그 저 복잡해. 그 아, 그 얘기구나. 네. 김대중이가 원래 윤 씨였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 아, 그 얘기 그래서 파평 유치다. 예. 이것도 윤가잖아요. 어. 어머니가 세 사람이잖아, 김대중이가. 아, 그럼. 뭐, 해가지고, 막, 뭐, 이게, 뭐, 제가 봐도 헷갈려가지고. 네, 그림 아, 있는데. 그래서 그까지, 그 얘기까지 나와? 어, 예, 예. 아, 그건 아니지. 내가 아는데, 우리 고향. 네, 그거는 그냥. 우리 고향 같은 집안인데, 네, 뭐. 그런 이야기는. 아, 확인되지 않은. 그 재미있는 얘기네. 함부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무시하더라도. 일단, 자유애국국민 전통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아, 우리 뿌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진희, 예? 근대 대통령 쭉 이어져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 전혀 없어. 아,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제일 존경한다. 뭐, 그냥 흑흑흑 하고 말이지. 난 테레비를 안 보이거든. 예, 그래도 5.18 뭐, 그냥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렇게, 그런 얘기만 주로 하니까. 그렇지. 아,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걸 저 정확하게 이거 이번에 정리를 해서 확실히 하려면 스탠스를 정확하게 고쳐라 이거야. 고쳐. 그리고 그 탄핵 문제 이 문제를 때문에 지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 딱 막히가 있잖아. 그럼 뭐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거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돌려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은근주춤하게 해가지고는요. 정권교체 안 돼요. 정권교체 안 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왜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아니. 지금, 그러니까. 끔찍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윤석열이가 이렇게 출신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 말도 못 알아. 어? 끔찍하다. 정권교체. 어우, 징글징글.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정신,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바꿔라, 이거, 바꿔. 바꿔서 다가가라, 이거야. 그러면 가능하다 이제. 저 심재동. 그래서 지금 식으로 하면 안 돼. 자 이제 윤석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바로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하자 이거야. 네. 어? 네. 이걸 잊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이건 규명할 수가 없어요. 탄핵에. 자 그런데. 절대 박혀야 돼. 자 여기서. 앞장설 테니까. 아 여기서. 마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전에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정홍원이야. 네. 예. 그럼 정홍원의 경우는 뭐냐면? 정홍원. 예. 예 이른바 검사 출신이야. 네. 응? 검사. 이 양반도 법조인이야.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 2년 6개월 동안 국무총리를 한 사람. 그렇죠.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황교안인 거야.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홍원과 이 당시 국무총리를 했던 황교안의 책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에 네.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이 아니 저 국무총리에 응? 황교안이가. 네. 황교안이가. 그렇지. 네. 근데, 정홍원이가 왜 중요하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거 아니에요. 좀, 초기에 좀 구성이 미미했죠. 구성이 미미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평우 변호사. 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미국서 왔지, 미국서. 미국서 온 거 아니야? 미국서 오셔가지고 아. 같이 합쳤죠. 그 다음 서석구. 서석구 변호사.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예.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뭐였죠?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다 온 거야. 정기성 변호사.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아니야. 지조의 변호사. 그리고 구상진 변호사. 구상진 변호사. 예. 이 양반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고 물 한 잔 마신 일이 없어요. 예. 관직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당시에 법조계 최고 법조계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검사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한 사람은 내가 볼 때 이한동 어? 예, 이한동 돌아가셨죠. 어, 돌아가신 이한동 총리하고 예. 그 다음에 정우원일 거야. 그 다음에 황교안이. 그러면 그때의 정홍원이가 앞장을 섰어야지. 당연하죠. 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2인자로 국무총리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면 그 임명권자가 지금 오래면 취했으면, 당연히 제가, 아유, 대통령, 제가 그 변호인 이거 딱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홍원이 황교안이. 걱정 마십시오.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와야지. 뭐, 안 했다고 그러잖아.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응? 야, 근데.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박근혜 탄핵을 때렸는데, 황교안이가 뭐라 그런 거 알아요? 하, 나 크기에, 황교안이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그날 충격받았겠구나. 뭐라는지 알아? 촛불 시위도 국민이다. 쟤네들이 주장한 거 탄핵은 맞다. 이걸 인정하는. 그렇지. 황교안이야. 촛불 그러니까 시위도 나는 국민입니다. 나 진짜 말하는 방식도 하여튼 그 가식적으로. 그래서 아예 사전에 없어. 내 사전에 없어. 그래서 주옥순 대표가 멋진 거야. 예. 네. 어? 그러니까 정우원 그러니까 총리. 주옥순 대표한테는 감언 이설이 안 넘어가는 거야 보니까. 저는 안 넘어가죠. 어? 절대로. 지금 나한테 맨날 문자 와. 자기 지금 그 4.15 부정선거, 3월 9일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그냥 가만 계시면 돼요. 그렇지.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놔두고만. 네, 또 내더라고요. 정치를 한번 재개해 보시려고. 무슨 대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돼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건가? 그거는 뭐 이제 17일반 후원금 내죠. 사람. 아니 부정선거를 또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는데 4.15 때 해야지. 종로에 나가서 그쵸. 밤 12시도 되기 전에 자기 선거 떨어졌다고 보따리 사가 나가는 그 사람이 그래, 무슨 당대표야. 그때 뒤집어 엎었으면 이렇게까지 가고 나라가 이렇게까지도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 윤석열이가 들어도 못하고. 들어도 못하지. 그렇지. 그래서 황교안 지금 대통령이야. 근데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야. 대선 경선 때 그걸 이슈를 처음으로 꼭 그래서 만약에 황교안이가 네. 국무총리를 하는데 네.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네. 그때 황교안이가 네. 이런 탄핵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내 말이. 국회에서 조사도 안 하고. 맞아요. 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이가 발표한 요 이거 가짜 찌라시 가지고. 그렇지. 3주 만에 만들어낸 이 가짜 찌라시. 어?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안 하고. 그렇죠. 공범으로 몰아넣은 이거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언론의 가짜 뉴스. 이 기레기들 가짜 뉴스 섞어가지고. 13개 그 죄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라고 해서 황교안이가 나와 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나왔으면 그러면 완전히 국면이 바뀌었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국면이 바뀌 네. 그런 면에서 황교안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난 용서 못 해요. 어? 네. 아주 비겁한 놈이야. 어따 대고 지금 무슨 뭐 부정선거야.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 전혀 핀다 맞는 짓을 하고 있어. 그때 나왔어야지. 그때 황교안도 나오고 정우원도 나왔어야지. 나와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야. 어? 닉슨도 탄핵 때 2년 동안 의회 내에서 조사를 했다. 네. 어? 그래가지고 하원이 탄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려고 했다. 어? 근데 법조인 출신인데 국무총리가 그것도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두 사람이 탄핵 그 무렵에 법조인 출신 총리를 임명해놨는데 한 사람도 탄핵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나온 놈이 한 명도 없어. 나온 놈이 없다. 아, 비겁한 사람, 비겁한 놈. 그러니까. 법조인이란데 법을 아는 사람들. 아, 정말 욕날라 그래, 욕날라 그래. 아니, 재판을 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얼마 뇌물로 먹었다. 뭐 이런 등등이 밝혀져야만 그걸 바탕으로 탄핵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더욱이 헌법 65조에 형사 문제로 탄핵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국회 탄핵 소추 결의안에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뭘 했다 이런 걸로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사람 잘못 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잘못 본 거. 아, 그 맞아 맞아. 나 동갑인데 진짜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순진해서 그러신지. 그러니까 인사 실패가 결국은 탄핵을 불거운 거야. 맞아. 100%죠. 아니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 보시나? 100%죠. 그 진짜 그 배신 때릴 놈들. 아. 아니 근데 정홍호 같은 사람 말이죠.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문. 아이고야. 야. 그거 읽어보니까 어. 자기가 혼자 그냥 나라 지금 다 지금 고할처럼 얘기해. 탄핵 당시 그렇게 비겁하게 처신한 사람이 말이야. 지금 뒤늦게 어? 윤석열 지지해야 된다는 논리야 이것도. 어? 윤석열 지지하는 거지. 5년 전에 탄핵 당하실 때 그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앞서 나왔어야지. 그렇지. 그때 비겁하게 우리가 지금 아직 뭐 하는 거야 지금. 한일 병탄. 이 두 남자들이. 아니 그리고 정홍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아 말도 그 전에 반경은도 똑같아. 2012년 2월달에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장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임명해가지고 2년 동안 데리고 썼단 말이야. 나 네? 진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언덕을 입은 사람이 자기 주군이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하자가 투성이 탄핵을 받는 처지에 있는데. 말 한마디 뭐. 배너리도 하나 그거 하나 맡아달라고. 그렇지. 부탁을 받고도 그걸 어떻게 거절하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원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걸. 청와대에서 불렀잖아. 어? 네. 불러가지고, 변호인단 좀 맡아주세요. 네. 했더니, 정원이가, 아, 정원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아직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여직원도 없습니다. 죽일라. 변호인단 맡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원이가 뭐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아마 지금도 가슴에 갖고 계실 겁니다.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 양심에 그 찔린다는 얘기 아니야? 아, 정호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나와요. 아니. 그때 만약에 정호원이나 황교안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탄핵이 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황교안이가 해야지. 국무총리나 무슨 법무장을 했다가서가 아니라 정말 이건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이 있다면 이것은 탄핵의 요건이 될 수가 없다. 해야지. 그래. 라고 나왔으면 지금 내가 볼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도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래. 지금 대통령이다. 그렇지. 대통령 후보 바로 되는 거지. 조금도 안 싸우고서 그냥 곶감만 먹겠다는 거야. 그래 지금 윤석열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후보로 나왔냐. 지금 문재인하고 대들어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거 참 우리가 말이야 적폐로 보고 있는 놈에게 그래도 지금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 대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많이 지금 간 자파, 거야. 문재인 자파 이뻐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여기 지금 뭐라 그런지 알아? 조옥순이가 윤석열이한테 한 자리 얻으려고 저러나 봐. 우와 윤석열이가 나 같은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줘. 그럼. 네. 절대 안 줘.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주는 사람이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고 안 주는 놈은 그 밥이야. 우린 기대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정리해도 예. 지금 탄핵이 왜 그때의 탄핵의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고 정우원과 황교안이가 응? 그렇죠.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른바 탄핵 세력과 탄핵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 간에 게임이 된 거야. 지금요. 근데 모조리 무너지고. 황교안이가 총리로 있을 때, 진짜,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그 자료 갖다다가, 진짜 옳은 놈인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걸 다 검토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지.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해야지. 거야.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그걸 보고 촛불 시위도 국민이니까 그렇지. 따라야 돼. 이런. 그리고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2017년 3월 11일 새벽 3시
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자 책상을 넣어달라고 했잖아. 예. 아, 구속도 왜 새벽 3시에 시키요? 그 항유한 시킨 거지. 아니, 윤승열이가 시킨 거지. 윤석열이가 시킨 거지. 그 새벽 3시에 구속시켜. 자, 그런데. 하여튼, 비인간적인 놈들이야. 아니, 그런데, 결국, 아, 그때는. 죽일 놈이지. 그때는 윤석열이 시킨 게 아니지. 그때는 윤석열이가 특검에 있을 때지. 응? 그때는 아직 정권이 출범할 때 아니니까. 5월 10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여기 영장 발급하고 다 한 게 누구냐? 그게 김수남이야, 김수남.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은 그 김수남 검찰총장, 그 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두 인간이 그래. 그렇지. 김수남이 어디 갔나? 그거 좀 잡으러 가고 싶어. 아니, 50억 나오잖아, 50억. 50억 클럽에 김수남이도 어? 들어있어. 들어있지, 김수남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이재명 아 김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최재경 또 있어 또 있어 박상도 그다음에 언론계 최순실이 어. 최순실이 받고 있는 변호사 이름 뭐죠 이재경 이경재 이경재 그 사람도 이름이 거론 거론됐었지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 지금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지 아 그래요 에? 그러면 안 먹은 거네 그건 모르지 내가 아니 그런데 허리 아파가지고 아니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에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 의자하고 책상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자식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은 앞바닥 안장이 제일 지향이거든 주도 좀 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허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골병 들기 시작한 거야 진짜 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완전히 골병 들기 시작한 거야 야 근데 아, 요만한, 그, 조그마한 책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규정에 이럴 수 있는 모양인데. 아 당연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넣었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가 5월 10일 날 취임해가지고 7월 20 며칠 날 넣어준 걸로 딱 나왔다. 그 이야기 듣고는 진짜 열받아요. 그 유영아 변호사가 기록을 했잖아. 야,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황교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넣어달라. 대통령 권한대행 때. 안 넣어준 거야. 어? 아니 황교안이가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노영민이가 그래서 이제 황교안이가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가지고 그 노영민이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아, 또 그렇게 맞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반대했다. 맞죠. 어떻게 반대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때 그때 이미 다 회람이 있다. 청와대에서 다 봤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시키면은 박근혜 신당을 만들어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빼서 할 거다. 그러니까 TK 지역을 그러니까 휩쓸고 그걸 중심으로 만약에 최소화 그런 이제 미리 그, 아. 그 비관적 예상을 바탕으로 그래서 사면시키지 마라. 그래도 그 당 지도부 명의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영민 그 술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나쁜 놈이지 그거. 사면에 반대했는 이 연놈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받게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빨리 건강하자. 그래서 황교안이가 뭐 4.15 어쩌고 부정선거 하니까 야 황교안이다 해서 우리 주 대표는 거기에 눈길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 안 주죠.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장미야. 그렇죠. 아. 저는 거기 눈도 깠다가 안 합니다. 아. 내가 직접 피해자거든요. 아. 내가 기독당의 비례대표 3번을 받았거든요. 그 정강원 목사가 감옥에 있을 때 저는 비례대표 3번 받았는데 전남 지역이고 어디고 지금 100군데를 돈을 수억을 수십억을 들여갖고 지금 보전 신청을 해놨는데 이 대법원에 김명수가 하나도 안 하잖아. 안 하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확실히 저질렀다는 거거든. 안 하는 걸 보면. 아직 개표를 안 했어요? 개표고 뭐고 아예 하지를 않고 있다니까. 아예 준비길도 안 열어. 안 열어.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100% 부정선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대통령이 그 억고를 치르고 희생해 왔기 때문에 이 희생이 절대 그냥 된 게 아니다. 반드시 이 희생에 대한 대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작년에 그 비례대표에서 들어갔다. 이랬으면 지금 시끄럽지. 이거 이렇게 하도록
난 내버려 두지도 않아. 비례대표들 하시면 내가 든 사람 취급도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언제 봤더라 이럴 거 아니야. 주옥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여튼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무조건 주옥순 대표는 1번이니까 1번이야. 아, 그때 좀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게요. 아, 네네. 기다리시고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주옥순 대표가 좋아하시는 네. 또 윤석열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내가 좋아한다. 그렇지 좋아한다고 하는 그 오케이 알았어. 그 취소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윤석열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윤석열이가 전략적으로 보수파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을 했다. 전술자도 좋다 이거야. 근데 문재인이가 이제 무슨 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했잖아. 근데 윤석열이 이야기가 분노도 강력한 분노라는 자, 그렇지. 뭐 사과하고 안 하고는 좋아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 우리 대통령님. 우리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거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갖다 붙더라고요. 아니 김건희 이걸도 그랬어. 어 이걸 우리 대통령님. 이게 말이야. 그냥 자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래도 임명해 줬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 좌파들에게 공격을 또 엄청 받을 거니까 그렇지. 그냥 언어는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왜 저렇게 됐냐. 내가 봐서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방송을 했어요. 오일신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적폐청산을 뭐 꼭 집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해야죠. 이 얘기를 했는데 왜 했느냐. 솔직히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대던 거는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청와대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했지만 추미애를 세워서 윤석열이가 조사하려는 검찰 30명을 다 자천 다 시켜버렸어.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고 자천 시키고 윤석열이 완전히 요 입만 놔두고 몸뚱아리 팔뚝 다 잘라버렸어.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라 해봐 식물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식물로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대들기 시작한 거지 뭐.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 윤석열이가 얘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런데 우리가 네. 지금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나는 그렇게 봐요. 네. 난 감정 다 빼고 감정 정말만 빼고서 난 내 얘기를 하는데 말하면 나는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나는 을이라고 봐요. 그치요. 네. 을이죠. 정말 기계와 그 한 번 맺은 인연을 배신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근본적으로 배신의 정치가 창궐하기 때문인 거야. 박근혜 배신한 네? 사람이 전부 다잖아. 바로 그거죠. 전부 다 배신한 난 그래서, 놈들이잖아. 난 그래서 윤석열이가 예컨대 뭐 이념적으로 김대중이다 노무현의 노무현 스쿨의 뭐 문화생이다 이건 용서할 수 없지만 문재인을 정면 공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평가합니다. 그렇죠. 나는 평가해요. 그렇죠. 네. 어? 서로가 진영을 달리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왜 욕을 먹습니까? 전두환한테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도 노태우 대통령도 할 말은 많아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두환을 청산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육공화국이.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을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의 예컨대 무슨 노태우가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뭐 백담사를 갔을 때 뭐 한쪽에서 눈물을 흘렸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저건 배신이 아니라 피치 못할 참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고독한 결단이구나 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막 조지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난
윤석열이가 잘못됐다고 난 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정치를 40년을 지켜본 사람이야. 윤석열 좋게 얘기하시네. 어, 그런 면에서는 아니,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지킨다 이 말이지. 윤석열이가 충견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문제지. 바로 적폐청산에 관한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이건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저 난도질할 때 윤석열이가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했기 때문에 45년을 구형했나? 아니지. 아니잖아. 이걸 난 분개하는 거라 이거야. 그거는 저 그때는 저 자기 개인 감정이 개입된 거죠.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니야. 박근혜 맞아.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자천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내한테 내가... 가짜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꽁 해가지고. 그 저 윤석열이를 검찰로 키워준 그 뭐야. 그 저기 그 자식 논 사람 있지. 그 아 그죠. 그러니까 최동욱이. 최동욱이. 최동욱이가 박근혜 정부 때. 혼쭐 났잖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야. 여기서 시작된 거야. 여기서 시작된. 아, 근데 최동욱이 줄인데. 줄이지. 최동욱이가 막 그냥 혼에 자식 때문에 해가지고 막 날아가니까. 날아가니까. 그때 등달아 자기 피해 입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딱 이러고 있어. 나한테 글리 봐라. 한이 풍기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앙심을 최동욱이를 완전 골로 보내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주군을 저렇게 해. 그러니까 그 인간이 딱 인간성이 보이잖아. 나는 그 윤석열이 인간성. 그러니까 최동욱이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가 의리 있는 놈이지. 그렇지. 그치? 그럼 그럼. 지금 윤석열 우리 윤 대표님 말이나 전화 똑같아. 최동욱이가 봤을 때 윤석열이가 올바른 놈으로 보여. 의리 지키느라고. 그렇지. 그렇지만 지가 의리 지킨다고 대한민국 그들 내놨잖아. 그러니까. 저 문재인 세계 세운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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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완전히 그냥. 우리가 다 안다니까. 지 의리 지 의리하고 지 출세 욕에 대한민국이 완전 망가진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평가를 뭐라 하냐면 그 주황인 평가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직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근데 아니 이건 말이야. 이건 윤석열을 찍으려고.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건 다 그래, 그래.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찍자라고. 정말 100번 마음을 고쳐 먹다가도 이건 보면은 석고대전은커녕 근데 아예 그때는 정당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도 지금 똥이 탔어. 내가 봤을 때는 막 전라도 가서도 존말하고 또 노무현이한테 가서도 존말하고 이런 거는 굉장한 표를 의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좋은 말을 막 해대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렇게 딱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가서는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왜 전통적인 자유 보수 국민들이 그 저 오늘 그렇게 몰라주느냐 이거지. 이게 이게 말이에요. 유인태. 네 유인태. 아 유인태. 헛소리 하대 또. 그 유인태. 김혜경이 그 사기. 바로. 아유. 뭐라 그랬어요? 유인, 그러니까 이 좌파는. 좌파는 결정적일 때. 감싸. 감싸는 거야. 그걸 뭐라, 이재명이를 감쌌어요? 김혜경이. 저기 도지사 부인이 시장 가는 거 봤냐. 아니, 도지사 부인이 뭐 금태 달려서 시장 가야지. 아니. 시장 아니야, 진짜. 맞잖아. 아, 유인태가 그랬어요? 그래. 도지사 부인이 시장 가냐고. 도지사 부인이 아니, 어떻게 시장 가냐고. 솔직히 말해서. 야, 유인태 정신 차려 있나. 도지사 부인이 시장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아니 메르켈도 시장 가고. 아니 시장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건 쥐는 가만히 있고 이런 카드깡을 한 거 아니야. 소고기깡. 아니 자기 돈을 가지고 저 심부름 시키라 이거야. 개인 저 가정부터. 햄버거 깡. 세상에 깡이라 깡 다 했어. 멋쩍한 공무원을 갖다가 가정부처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다음에 계산까지 자기 돈을 안 하고 도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게 문제지. 그것도 쪼개기로.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것을 유인태라고 하는 좌파의 원로에 원로 맞아.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옳은 소리 쓴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일 때 이재명이
예컨대 대장동 때도 아 결국은 특검을 받아야 할 거야 어쩌고 해놓고 해놓고 딱 결정적일 때 딱 김혜영이 딱 이른바 쉴드 치고 나오잖아. 도지사 부인이 시장 부인을 봤냐. 틀려먹었어요. 씨. 어? 틀려먹었어요. 도지사 부인의 시장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뭉치는 거야. 그 윤석열이가 우리 대통령님 하는 게 소위 말한 이제 대깨문들 그 실망한 대깨문들 그 표를 노린다. 그렇죠. 라고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영화를 보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두 시간 동안 울 정도면 이건 완전 노빠야. 아, 그래도 노래도 뭐 지난번에 뭐. 그,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 내 동영상 봤거든? 네. 아유. 나 좀 보내줘요, 내 좀. 노래도 보고. 아니야. 노래 잘, 아, 근데 잘 노래도 부르고. 그게 무슨 하여튼 이상해. 아, 나한테 좀 보내줘 보고 내가 윤석열을 좀 개패듯이 패보게. 아. 그렇잖아. 패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자 당한 건 다 용서해 줘라.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질하고 이래가지고 어? 윤석열로 뭐 정권 교체를 해야만 된다. 그래야 공산화가 안 됩니다. 이런 편지도 많이 보내고 할 거 아니야.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일구월심 이른바 나라만을 생각한다 합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갖고 결국은 자기 문제잖아. 자기가 감옥에 간 그 장본인이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이가 감옥 보낸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렇죠. 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쓴 그 답장한 걸 보면은 그건 정말 그 억울함이 말이야.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용서하고서 당신 윤석열 지지하는 게 애국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야. 없어 없어. 표현이 못하죠. 어? 나 보고 있어. 책 거의 다 봐가요. 이제. 그 양심에서 그 얘기 못해요. 아니 거의 5년 동안 감옥에 계신 그 고초를 겪은 분한테 지금 완전히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해서 대통령 나왔다는데 지지 좀 해달라. 그게 말이 뭡니까 그게? 그 병원에 가서 지금 3개월인데도 지금 퇴원을 못 하고 있잖아. 퇴원도 못 하고 나갈 잔인하지, 집도 사람들이. 나갈 집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괜찮다. 어? 예, 건데. 무조건 윤석열이는 사과하러 가야 돼. 어?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맞아, 맞아. 무조건 가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네, 맞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해야 돼. 그게 답이야. 다른 거 없어. 그쵸? 그렇지.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야. 핵심? 맞아요. 에?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을 계속 간당간당 이 그야말로 이 판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5%까지 오르는 이 마당에 67%까지 그래. 이 마당에 윤석열 지지율이 30몇 퍼센트 안 나오는 이유는 41% 아니 41%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20% 차이가 나잖아. 이게 뭐냐 결국은 중간지대. 이걸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따른 어떻게 보면 이게 업보지. 그래? 네? 아, 이 이상 꽃놀이패가 어디 있어요? 아, 꽃놀이패지 그냥 완전히. 거저 먹을 수 있지. 아, 상대 후보 지금 엉망이고 그냥 뭐 김혜경이 뭐 야 저거 하나만 해도 대통령이 안 돼. 네. 그래 그 꽃놀이패에 나는 이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 지금 야당 후보 윤석열이 옆에. 참모들이 틀려먹었어. 바로 그거지. 참모들이 제대로 된 놈들이 딱 몇 사람만 있어. 바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근데 왜 참모들 뭐 본인이 그것도 생각 못하나? 그 정도 생각 못하나? 그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해심 많으시다. 그게 이해가 있지. 이해가 있지. 바로 가서 아, 그 정도 그거 상식이지. 그걸 못 해야 된단 말이야. 옆에서 말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주변도 문제. 주변 문제. 주변도 문제고. 주변도 문제라는 거지. 우리 다 문제. 아스파 장미 말씀이. 주변 문제지, 100%.
나는 솔직히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같이 국민혁명당 하지만 나는 아닌 거는 가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 그렇지.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아, 주 대표님 성격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됩니다. 딱 얘기해. 그럼 목사님도 들어요? 아, 들어요. 정광훈 목사님 그래요? 들으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회의를 하잖아요. 아니, 밖에 나와서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또 업소용으로 업소용 멘트 하지 마시고. 아니요. 들으셔? 정광훈 목사님? 목사님이 그럼 그 당원들 그래도 위원 최고위원들인데 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다 들으시죠. 참 오늘 모처럼 하니까 너무 재밌네, 그죠? 아,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윤석열 지금 후보 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내가 언제 자꾸 얘기했어? 아니. 지금 깨알처럼 적으셨습니다. 주 대표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예. 내, 아, 제 개인 생각을 분명하게 내 이 기회에 얘기하고 그렇죠. 싶어.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인 스탠스로 응급조치하게 하면요,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왜냐면 뺏긴다니까.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거야. 뺏긴다 이거야. 왜? 예를 들면 유재민 어차피 막 하는데. 그렇지. 유재민 어차피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승산 없구나. 에라이 모르겠다. 뒤집어 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는데 또 이거 지면 강소 가는 거 뻔한데 마누라까지 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2판 4판이다 해서. 아, 내가 저 한 말 하겠다. 내가 저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초기에 내가 주장한 적이 있다.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후회한다. 알고 보니까 죄가 없었다. 억지로 불법으로 사기로 이거 탄핵 시켰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탄핵 이거 잘못되고 바로 잡겠다. 그렇게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그게, 그러면 쟤 바로 잡는다. 그러고도 남지. 아, 이재명이 그렇게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맞아. 아, 이재명이가 그 비슷한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냐고. 그렇지. 할 사람이라니까 내가 보면, 이러면 완전히 죽수부려, 윤석열은요. 또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끌어오는 거.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가 지금 단일화 이쪽에 안 한다는 거야. 국민의힘에 거의 당의 공식 입장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지. 당대표부터. 그래도 대선 후보 본인부터가 그러고 뭐 10분 안철수가 그러면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철수 어차피 민주당하고 그 문재인한테까지 대통령 양보한 사람이잖아요. 2012년 대선 때 그런 전력이 있는데 어?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내가 단일화할게. 만일에 이재명이가 단일화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당신 횃불을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절대 그러려. 아니야. 나는 저 그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 그럼요. 그렇죠. 이 부부 동반으로. 그리고 자기 대통령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안철수로 하고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은 최소한 저는 감옥을 안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감옥 보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거 한마디로 뭐 좋은 말이야.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있잖아요. 그걸까지 우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비하라 이거야. 그런 계획이 그래. 없어 근데 그쪽은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안일한 거라야. 안일. 그러니까 안 보여 3대 악이라는 게 있거든. 옛날부터 페리클레스 그리스 때부터. 네. 무지한 거 무지. 그렇지. 무지하고 그다음 태만에 가장 생각하는 태만. 태만. 그다음에 나약한 나약. 나약. 돌파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이게 이 세 요소가요. 결제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대선에서 그 진영이 망하는 거고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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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만. 태만. 나약. 나약. 무지. 이그노런스. 네? 태만. 레이지네스. 네. 레이지한 거. 네? 네. 나약. 게으르다. 게으르다. 아, 게으른 거지. 나약. 약한 거 약하다는 거지. 위크네스. 네? 네, 네. 의지. 아. 그게 이게 지금 그 윤석열 그 후보 캠프에 우리 조국선 대표님 말씀 윤석열 후보가 좀 전통 보수 국민들 마음을 사서 안정적으로 이 국민의 피해 압도적으로 그냥 단일화해가지고 이입으로 문화 좋겠어요. 그렇죠. 그 전국의 여러분들 계속 불안한 행보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계속 보수적인 그 스탠스보다 완전히 좌파적 그 행태를 하고 있으니 불안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 틈새를 예. 이재명 같은 저런 영악한 사람이 굶주린 늑대가 무슨 짓을 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이거야. 그렇죠.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예. 정신, 완전 배부른 돼지. 이런 거를 좀 거기다 좀 전해주세요. 윤석열을 보고 저 배부른 돼지 얘기하잖아요. 배부른 아니, 돼지가 금전이 늑대한테 지금 완전히 잘못하면 자가 먹힌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아, 저 자신도 무슨 윤석열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해서 보수 정권을 되찾아서 나라 바로 세우면 최고지. 근데 저렇게 헤매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윤석 미워 사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신 바짝 차려라 이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100% 맞는 윤카세 TV 그 운영을 이 코로나 창궐 시대에 맞춰가지고 오후 4시 프로를 월요일, 목요일 또는 월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줄여봤는데 이번 첫 주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참 여러분들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아주 유익한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참 아스팔트의 장미라고 참 이게 농담이 아니고 우리 주옥순 엄마부 대표님 그리고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 해군 제독님하고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인생은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죠. 네, 네. 참. 근데 조우선 대표도 제가 인연이 있는 합종님하고 네. 좋아해요. 예, 예. 예, 방송도 뭐 같이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 심동보 제독님은 정말 제독 같아. 제독 같아. 무직한. 예? 제독 같아.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은 솔루션이 있어요.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농담이 아니라 바다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맞아요. 네. 바다에 맞습니다. 박정희 같은 그런 인상을 맞아요. 갖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네. 바다에 박정희. 참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예정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옆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또 페이팔, 또 채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1분 1초도 늦지 않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참 어지러운 시국인데 그래도 네. 네. 자국전하고 예. 그다음에 윤창준 칼럼니스트 TV 예. 이런 게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제 자신을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그렇군요. 좀 정리도 되고 심하게. 네. 또 말을 해줘도 되고 좀 그래. 굉장히 순기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바다에 박정희라고 하니까 바다 정말 나은 해. 멘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없어요 멘트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